제도에서 빼오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약간 구름이 사실 많이 껴있고 바람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이 약간 짙은데 짙은 이유는 적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거제도의 큰 항구, 작은 항구죠. 지세포 항 방파제 낚시공원이고요. 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는 방파제 바깥쪽, 네, 저희의 바다 놀이터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다 놀이터 가는 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쉽고 좋은 길이면 자연환경이 남아 있을 리 없잖아요. 이렇게 험한 길을 사실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결코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이고, 저까지 가 계시네. 저까지 언제 가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맑고 푸른 바다를 기대했다면 오산입니다. 살짝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햇빛이 낮다들었다 하는데, 지금 물 색깔이 보시면 물 색깔이 별로 안 맞죠. 이게 예, 적조가서 이렇습니다. 물이 후에서 이 정도면 자기 손을 넣어도 잘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자, 손을 넣으면, 아, 손은 보이네. 예, 이 정도면 바다에서 재미있는 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 수영은 하겠지만 그래도 통발과, 예, 오늘은 바깥쪽에 줍는 걸로 대신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신하겠습니다. 네, 바깥쪽에를 양손을 이용해서 해준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깥쪽에를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게 그나마 좀 딱히 쉬워 보여서. 에이쿠, 또 떨어졌다. 떨어지고 주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놓으면 이렇게 삭가 모양의 조개가 나옵니다. 그쪽은 좀 나오나? 괜찮아? 아, 자, 제가 이제까지 잡은 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잡은, 이제까지 잡은 거는, 예, 약수합니다만. 그래도, 예, 짤짤한 크기에, 바깥쪽에 몇 개 지금 잡아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 잡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통발에는 바다의 포식자 돌돔이 올라왔어요. 오늘 돌돔 간 맛쯤 보겠는데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왔죠? 줄, 줄놀래미?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 올라왔습니다. 녀석들도 그래, 풍성한 식탁이 되겠고요. 어, 간, 여기 딱 간. 요거 간. 오케이. 요거, 요거. 용치놀래기 간, 간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 바다에 온 이유는 다 뭐 때문이다? 예, 간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 혹돔. 혹돔은 이미 활복을 해서, 예, 자결을 했습니다. 얘도 간이 보이니까 간 아니에요? 맞아요, 간. 간 살려주세요. 자, 우리가 잡은 조개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예, 조개는 미약하지만 이렇게 한 라면에 넣어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조가 왔어도 이렇게 흑돔과 놀래미, 돌돔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훌륭한 사냥꾼이 있어서 있기도 하지만, 통발이 좋아서도 하지만, 네, 잡을 때까지 잡으면 언젠가 나오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야, 오늘 돌돔 맛 보겠네요. 돌돔 간 꼭 잘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죠, 간. 까만 거. 이거, 이거, 이거. 제가 발굴해낸. 예, 네, 요거는 쓸개. 요거는 간. 간 쓸개 다 먹습니다. 요거는 뭐, 예, 네, 그렇지만 한창 편해졌습니다. 바닷물이 좋네요.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드십시오. 예. 네. 그 다음에, 자.
이쪽이 돌더네. 네. 자, 안주도 드시고. 그래. 간도 하나씩 드시고, 간 세 개. 돌돈부터 드세요, 돌. 세 개 있으니까. 어. 네. 아이고, 와. 돌돔 훈쩍하죠. 어떻습니까, 형님들? 아, 돌돔 괜찮네. 예. 네. 자연산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항상 자연산이니까. 자연산이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자연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자연산만 먹기 때문에 항상 자연산입니다. 방금 통발에서 걸려 얹어진 돌돔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들리세요? 아, 죽이죠. 그, 돌돔의 간이거든요. 간, 예. 생선 간 어떠실까요? 와, 엄청 비리고요. 엄청 바다냄새가 납니다. 간. 니들이 간 맛을 알아? 자, 이제 매운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한산 와, 예. 제가 열심히 잡은. 그 바깥에서 바깥쪽에 있고요. 얘 누구야? 진으름이 익었다고. 얘는 얘 돌돔. 아, 아니 얘는 뭐지? 얘가 내장 빼고 난 다음에 얘가 톡톡 썰어. 새꼬시. 아, 새꼬시. 얘는 얘 돌돔이고 얘 이름 뭐더라? 어. 양파. 그럼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네. 얘는 뭘까네. 야, 아이고 얘들아 손 끝내지 마. 진짜 맛있다. 그 10만 원에 나온 거야? 그 왜 저희 카약 빌리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우리 갔죠? 네네. 혼자 본 것 같은데. 내가 카약을 하나 사려고. 쩌르고 내가 우리 마누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무가 익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가 아직 안 익었습니다. 무가 아직 안 익었어요. 어떻습니까? 죽입니까? 네. 마법의 가루가 되고 네. 아, 그리고 라면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바다놀이 음식의 마지막은 진짜 네. 어죽입니다. 어죽. 어볶음밥 어죽. 아, 예? 진짜 맛있죠. 이거 섞어서 먹으면. 네,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소출을 마치고 적조임에도 불구하고 잘 잡고 먹고 놀고 또 우리가 먹은 쓰레기 다 치우고 남들이 가져온 쓰레기마저 저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거제도 통발놀이, 물놀이, 바다놀이 신나게 즐겼고요. 이렇게 험한 길을 따라 다시 갑니다.